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 방송 전에 지금 선물이 지금 난리가 났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난리가 났나요? 지금 아까 푸틴이 네, 그 저도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네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푸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서 좀 진전이 있다. 아, 진전이 있다. 네,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의 메시지가 그러네요. 네, 또 시장은 급하게 지금 장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이 딱 나오는 타임에 맞춰서 선물이 급등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네. 그 내용 리서치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 쉽게 전달해 주셔서 사이버 보안 너무 재밌게 보안.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반도체 짧게 그냥 말씀드리고요.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신재생 에너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 예. 아주 짧게 예. 반도체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내 투자자분들 뭐 저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등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특히 성장주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좀 뭐 제 느낌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수익률 그러면 좀 그렇게 나타나긴 수익률을 그려보면 좀 나타나긴 하는데 AMD랑 엔비디아가 좀 격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도. 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뭐 저희 의견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네. 하는데요. 일단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네. 이제 왼쪽. 이랑 오른쪽이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일단 왼쪽 먼저 보시면요. 네. 최근에 CPU 반도체 점유율 추이를 이게 2004년도부터 17년, 18년이네요. 18년 정도 그려본 건데요.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이 인텔이고요. 네. 빨간색이 AMD죠. 추세가 약간 바뀐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아래 그림을 좀 확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데스크탑 PC에 들어가는 CPU의 점유율 추이고 이 아래 그림은 뭐 전체 CPU의 점유율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추세가 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AMD가 그동안에 한 2017년도부터 이제 뭐 새로운 아키텍처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렸었는데 인텔이 최근에 뭐 작년에 CEO도 바뀌고 네. 뭐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12세대 신제품 평가가 나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제 CPU 시장에서 그동안 인텔은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AMD는 계속 점유율을 뺏어온 그런 흐름이 약간 최근에 변했다. 이 부분이 좀 AMD의 걱정거리가 됐다라고 좀 보죠. 이상형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저 마켓쉐어 비율대로 가면 기관들이 인텔을 롱하고 AMD를 숏해야 될 것 같은데 인텔도 근데 같이 부진하잖아요. 인텔은 예, 같이 부진하고 인텔 일단 4분기 실적이 기본적으로 안 좋았고 이번에 네. 지난번에 이제 인베스터데이 때도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인텔 역시도 아직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게 현실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텔의 주가가 좀 랠리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점유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뭐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뜨겁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예전에 AMD가 잘 나가고 인텔이 고전하면 인텔은 밀려도 AMD는 괜찮았는데 최근 둘 다 같이 망가지고 네. 있거든요. 시장 상황도 뭐 상대적으로도 인텔이 덜 빠지는 건 있긴 한데 뭐 네. 그렇다고 오른 건 아니라서 네. 근데 이런 좀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변곡점은 좀 잘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AMD가 점유율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AMD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인텔이 점유율이 빠지는 구간에는 인텔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점유율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AMD도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그 라이젠 7000 시리즈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거든요. 젠4를 도입을 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좀 CPU 시장 내 경쟁이 좀 심화된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이 조금 올라와 버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아주 짧게 가기로 했었는데 네. 길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이거 역시도 AMD랑 엔비디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아, 네. 화면을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GPU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채파고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 GPU 가격이 예, 그때 GPU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고 이 GPU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진짜 게이머들이 GPU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막 솔직히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코인 쪽에서 너무 많이 싹 들어간다고. 근데 이 GPU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중고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채파권이 말씀해 주신 뭐 암호화폐 쪽 시장이 과거만큼 이제 뭐 가격이 이렇게 세게 오르지 못하면서 좀 GPU 역시도 동시에 좀 부진을 하는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공급이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인가 좀 GPU 공급이 시장에 좀 잘 풀리는, 아주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는 약간 눌리는 흐름 속에서 공급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게 이제 GPU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GPU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AMD 역시도 GPU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AMD는 지금 약간 이중고를 좀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뭐 제가 굳이 뭐 짧게라고 했지만 한 5분 한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에 좀 이런 변화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늘 메인 주제죠. 네, 메인 주제는 신재생에너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하나 좀 뭐 어제 봤던 흥미로운 뉴스는 화면을 좀 화면 중심으로 띄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산업에서 나타난 많은 변화들 중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테슬라 중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뭐 갤론당 뭐 가스 가격이 거의 뭐 한 5불 가까이 되는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어떤 쇼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오르든 말든 나는 테슬라 타니까 상관없어 이랬다가 또 질타를 막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미국에서 할 때 그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질타를 하면서도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주문량이 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에너지 사업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게 최근에 나스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저희가 그 주가 차트를 그려본 건데 나스닥이 검은색입니다. 나머지 위에 이렇게 솟아 있는 게 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플러그 파워, 엠페이즈, 솔라엣지 그리고 뭐 썬런 이런 기업이네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주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검은색은 나스닥, 그리고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은 다초. 뭐야? 어떤 거야? 다초. 다초. 다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진코솔라네요. 진코솔라. 중국의 태양광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저 저점 딛고 최근 가파르게 올라온 구간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많이 올라온 거죠? 네, 2주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저 팩터는 유가가 지나치게 오버슈팅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고 상대 있고요. 수혜를 많이 당연히 받고 있는 거네요. 그 흐름상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와 유가가 이 정도면은 차라리 신재생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생긴 거고요. 타이밍적으로 2월 말 정도부터 좀 올라간 계기는 뭐냐면은 독일이 원래 2040년을 타겟으로 자국에서 발전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얘기를 해서 목표로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이걸 2월 28일인가 5년 땡겼습니다. 35년으로.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너무 이제 그 화석 연료의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신재생 5년 더 땡겨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재생의 신재생 주식들의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3월 이번 주 초 정도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시키고 뭐 영국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이 유가가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세겠구나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오히려 신재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군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아티클 같은 걸 읽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한 좀 주문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 주 사이에 불과 몇 주 사이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 부분은 좀 재밌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3월 8일이죠. 이것도 저희 선거 전날 우리나라 선거 전날에 나온 뉴스인데
이유가 불과 이틀 전에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유가 전체적으로 뭐였냐면은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3분의 2 3분의 2를 줄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게 되나? 예. 지금 기준으로는 150 155 BCM 뭐 BCM이라고 하는 이제 부피의 단위가 있는데 155 BCM 정도를 매년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50 정도만 이제 내년부터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50 정도 수입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100을 줄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만큼 극단적인 거냐면요. EU에서 천연가스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지를 통계를 한번 해보면요. 네. 러시아산 비중이 45%입니다. 네. 전체 그 유럽에, 전체 유럽은 아니겠지만 EU니까 유럽에 천연가스를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 분량의 3분의 1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네, 거죠, 사실은. 의존도가 높고 그냥 단순히 계산해보면은 진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은 유럽에서 발전하는 그 전력량의 10% 정도를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아마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어마무시한 규모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분의 1 빼버리겠다. 이게 나름의 저는 좀 충격적인 그런 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유야 뭐 간단하겠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화석연료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게 TTF 기준으로 이제 예, 네덜란드 쪽 가격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 최근에 올라간 수준이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네요. 변동성도 말이 안 되고 투기 수요도 너무 쏠리고 해가지고 이런 가격 변동성, 높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러시아가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뭐 불신.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게 뭐 이거는 러시아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EU 입장에서는 네, 그런 국가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의존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들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도체 일본 반도체 불화수소를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자 이렇게 했던 운동처럼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운동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근데 이게 모습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단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식에 모멘텀이 생긴 게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유가 또 빠지면은 주가가 또 빠질 거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 예. 그런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수요가 생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유럽은 EU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랐어.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을 줄이겠어로 결정했어. 근데 유가가 빠지더라도 네. 3분의 2는 줄이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나 우리가 클린 에너지라고 부르는 산업들의 많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투자분들이 약간 생각하기에 아 최근에 유가가 오버슈팅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실제로는 사실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유가나 천연가스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가 안보와 연결이 있구나. 에너지 안보 문제도 자극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탈피하고 에너지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트렌드가 완전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린 에너지 테마는 이미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메가 트렌드였는데 그게 딜레이 되다가 가속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끝 목적지가 굉장히 멀고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원래 가던 길이었는데 약간 딜레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죠. 가속화된 거죠. 가속화된 기존의 메가 트렌드가 가속화된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가장 메이저 트렌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 향후 10년간 메이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데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 트렌드라고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단기 트렌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3분의 1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3분의 1을 줄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3분의 1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수입분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날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3분의 1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체해야 되는 뭐 대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대체해야 되는 에너지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화면 보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정도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 한 BCM 정도 규모고요. 요 100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 보시면은 이게 103이 될 겁니다. 103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거 막 혼자서 맞추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거 네네. 어제 그 유럽 커미션 자료 보고 아, 그대로 네. 긁어 왔습니다. 그대로 긁어서 한 그램만 시킨 거고. 저 이사일 리서치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 아, 아니, 대충 적었을 리 없잖아요. 장난입니다, 장난. 네. 불금이라서 제가 네, 좀 불금인데 신나서.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드린 것 같아서 네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지 위에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 못하면은 뭐 미국의 천연가스 네.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냥 가스 땡겼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계획에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신에 뭐 미국이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등지에 다양한 LNG를 공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해서 상당분 많은 부분을 이제 감당하겠다. 그리고 다른 파이프를 통해서도 다른 나라 뭐 북아프리카 이쪽으로도 가져오겠다. 바이오메탄을 통해서도 가스를 이 정도 충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스 수입을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다각화를 해가지고 한 60bcm 정도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늘리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 저도 공부 예전에 좀 계속적으로 보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와 이거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안 쓰면은 미국이 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천연가스를 맘만 먹으면은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그걸 맘만 먹으면 굉장히 유럽으로 그냥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러시아가 빠지면 그 자리를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 공급을 대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터미널, 가스 터미널 짓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옮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LNG화 된 거를 이제 유럽 곳곳에 이렇게 보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네. 시간이 한 3에서 5년은 걸리는 거예요. 비용도 엄청나게 비용은 비용이고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겨울 당장 우리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산 가스가 없을 빼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LNG를 기다릴 여유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쨌든 수입을 다각화하지만 이 LNG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 부분은 단기적인 솔루션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 이런 난방 온도 1도 줄여 가지고 뭐 줄인다 이건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그것보다 태양광 투자를 확대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빨간색. 예, 맞습니다. 솔라 루프탑을 확대하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을 확대해서 한 23bcm 정도를 이제 메꾸겠다라는 거라서 이걸 언제? 올해 하반기.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없던 신재생 에너지 물량이 생기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좀 엄청나게 짧습니다. 짧죠. 예, 상대적으로. 풍력은 길고요. 풍력은 이제 해상 풍력 한 2년 정도까지 걸릴 걸로 보이고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태양광 유럽의 태양광 시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 왔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없던 물량이 갑자기 22년에 이렇게 딱 찍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블룸버그에서 이건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유럽의 태양광 발전 설치량을 쭉 이렇게 매년 얼마만큼 설치하는지를 쭉 그려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으로 쭉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22년에 검은색 정도의 발전량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 29기가와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블룸버그는 최근에 야 이거 45 정도까지도 늘릴 수 있어. 예.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줄여야 되기 미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설치량을 이 정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없던 시장이 올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느냐 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승인 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해서 이 정도를 달성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절차? 승인 절차를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설치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부 당국이나 네. 지역 정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좀 느리지 않나요, 원래? 예. 그래서 이게 아티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제가 읽어보고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계획했던 사업자들이 계획한 발전 사업자들이 계획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 절반이 날아간답니다. 승인이
지연되거나 너무 이제 질질 끌어서 절반을 원래 계획의 절반밖에 못하는 그런 일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EU에서 EU 차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승인을 간소화하고 네. 신속하겠다라는 게 계획이고 이걸 이 결정을 구체적인 이런 액션 플랜을 5월 달에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즉슨 하반기부터 유럽 내 대규모 대대적인 태양광 투자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이거는 그냥 감사한데 PPA라고 하는 이렇게 직접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전력을 구매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구조를 또 늘리겠다. 이거 늘리면은 사실 또 전력 설치량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네. 시장이 급격하게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네. 거고요. 저희 채파고 학생이 지금 질문이 네, 있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저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 태양광이 지금 대량의 인프라가 많이 깔린 게 중국 같은 곳인데 중국이나 미국은 생각해보면 사막이 많거든요. 중국도 보면 사막지대에 저 태양을 많이 까는데 유럽은 이제 사실 보유하고 있는 사막이나 노은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환경 규제 이런 거에서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거고 그 실제로 보통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기존의 트렌드는 글로벌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압도적인 1위 그다음에 뭐 풍력, 수력 이런 순서였는데 유럽만 유독 풍력이 강했던 게 저런 이유 때문에 태양광이 이제 못 깔렸던 건데 그 트렌드가 이번에 변하는 거니까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우려들도 많아요. 과연 지금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미국 쪽은 지금 오히려 태양광 그 업황을 보면은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너무 올려가지고 올라버려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 좀 부담들을 사업자들이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속도감이 최근에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약간 좀 오버해서 말하면 생사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빼면요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외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이런 프로젝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유럽향으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대략 저희가 그냥 일단 러프하게만 좀 봤더니 네. 솔라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인버터 기업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페이즈와 솔라이츠가 제일 유명한데 최근에는 솔라이츠는 유럽 향 비중이 38% 정도 됩니다. 오. 40% 가까이 되고요. 인페이즈는 좀 작습니다. 네. 인페이즈는 미국 비중이 88%거든요. 그러니까 인페이즈 솔라이츠 항상 같이 얘기하시는데 인페이즈는 좀 미국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고 솔라이츠는 미국 매출 비중은 한 40% 중반, 유럽 비중은 한 40%.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럽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태양광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좀 앞으로 유럽 쪽에 수요에 대응할 건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자체도 보면요. REC 실리콘이라고 해서요. 예, 유럽 쪽 실리콘 사업자 폴리실리콘 태양광향 폴리실리콘 사업자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쏟았잖아요. 이제 네. 최근에 주가인데 예, 최근에 좀 괜찮은 거고 그리고 중국 태양광 사업자들도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 태양광? 네. 중국 사업자들이 중국 뭐 폴리라든지 이제 셀파는 업체들이 미국에는 수출하기 쉽진 않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의 뭐 규제를 세게 걸었다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 사업자들이 유럽 쪽으로 대규모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중국이 러시아랑 약간 좀 친해지면 네. 또 이제 유럽에서 혹시 뭐 중국을 막는 일이 또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러시아랑 유럽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막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입장도 있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유럽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네. 오래 전부터 그래서 모건 스탠리나 주요 그 IB들도 최근 들어서 좀 중국 태양광 업체들 이 유럽 지역의 에너지 소싱 변화를 근거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게 만약에 미국의 태양광 업체와 중국의 태양광 업체 산업의 덩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유럽에 선택지가 있으면 미국을 당연히 선호하고 초이스할 네. 건데 사실 태양광 하면 덩치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훨씬 더 볼륨이 크고요. 솔라이즈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태양광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글로벌 표준사에서 중국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유럽 입장에
중에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네, 미국 의존할수 없는 구조라서. 네, 이미 사실 중국 태양광 업체의 수출 물량의 40%가 유럽향입니다. 아. 이미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3분 정도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냥 나온 김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올해 하반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좀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배경이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에너지 스토리지와 그냥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세트로 보셔야 돼요. 저장 장치. 네, 저장 장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 이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 에너지의 에너지의 발전의 변동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화면 잠깐 띄워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하루 동안의 에너지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가운데가 이렇게 뿔룩 발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양옆은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낮에 낮 시간이죠. 네, 낮 시간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 거고요. 계절적으로 보시더라도 예,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계절적으로 여름? 보더라도 여름이 많이 여름에? 발전을 하겠죠. 네. 겨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 겪었잖아요. 영국 해상에 바람이 안 부니까 신재생 풍력이 막 멈춰버린다.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바람이 부는 동안 발생시킨 전력을 어디에 저장을 해두자.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토리지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오른쪽입니다. 이게 개통 문제예요. 전력 개통 문제. 의외로 지금 실제로 필드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막 늘리고 싶어도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들이 다 이런 전력 네트워크를 다 구축하고 있잖아요. 글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제 남쪽 지방의 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땡기고 싶어도 땡기는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통 문제에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보급시키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을 시켜서 옮기든 그러니까요. 네, 시간적으로 뭐 저장을 시켜서 시간적으로 골고루 쓰든 공간적으로도 저장을 시켜서 옮겨가지고 쓰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에너지 스토리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에너지 스토리지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리튬 이온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소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리튬 이온은 솔직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핸드폰 방전되는 것만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랑 배터리 이게 리튬이온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소 연료 전지는 그 저장해 놓은 전력이 다 남습니다. 예. 아 배터리는 다 없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코스트가 이게 얼마만큼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리튬이온은 배터리에 저장되는 전력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는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력을 저장하는 매체로서는 사실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에너지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고 그거를 이미 많은 분들이 ESS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좀 수소 연료 전지도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럼 수소 시장이 언제 열릴 건지에 대한 네. 약간 저희 조금만 더 뭐 1, 2분 정도만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리튬 이온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발전을 시키더라도 네. 그거를 수소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저장을 하면 효율성이 좋긴 한데 요거를 네. 저장하는 과정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수소 연료전지 혹은 수소 비즈니스가 지금 약간 테이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램프업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수소 비즈니스가 열리려고 하면은 그린 수소 기준으로 이 수소 발전 단가가 킬로그램당 3
달러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이하가 돼야지 아 그나마 이제 사업자들이 아 이제 수소를 전력원으로 쓸 수 있겠구나, 전력 장치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채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3달러 이하. 사실 1, 2 정도가 돼야지 좀 완벽해지는데 3달러, 적어도 3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신재생을 발전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수전의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어떤 데는 3달러 근접했다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 여전히 10달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대략 지금 한 6달러 언저리인 것 같아요.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수소를 이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의외로 이 발전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발전 단가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발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춘다든지 혹은 수전의 기술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효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3kg당 3달러 정도로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겠죠. 그래서 저는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으시잖아요.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네. 수소를 통한 전력 스토리지가 중요해진다. 그 흐름은 맞는데 일단 수소 비즈니스가 언제 되느냐? 이거는 사실 이 수소 발전 단가가 언제 3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 마지막 그러면 이왕 네. 시간 쓴 김에 더 쓰면은 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모든 게 다 좀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광 시장이 태양광 산업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사실 2010년도 초반부터 풍력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 단가가 채산성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한 5년 전, 6년 전부터 막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10년도부터 막 태양광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난리 했었는데 그때는 태양광 주가가 잘 안 됐 뭐 약간 붐업이 되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안 됐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비쌌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근데 2017년도부터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아, 풍력한테도 안 꿀려. 이는 채산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이 고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이 에너지원의 발전 단가 얼마만큼 그 비용을 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정책보다는 이 발전 단가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네. 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했네요. 아유 네. 아닙니다. 오늘 수소 마지막에 수소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책보다는 그 에너지 소스의 채산성 발전 단가가 얼마만큼 발전 원가가 얼마만큼 내려갔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붐업하기 시작한 때가 트럼프 때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태양광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지만 네.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트럼프 행정부 때 태양광이 정말 채산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소 역시도 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수소 플레이 국내도 해외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장이 열리는 거야?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저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좀 가장 중요한 이 채산성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바리 리서치 정혜석 이사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혜석 이사님이 지난번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언급해 주셨고 오늘 친환경에너지 언급해 주셨는데 두 가지 산업 모두 다 굉장히 트렌디해서 공부할 만한 가치 있는 것 같고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시간 약간 늦어졌지만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